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꽃미남 김선씨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기가 누구는 너무 거창하다 얘. 그러니까 너 다시 고치라. 너처럼 꽃미남이 어딨니? 나 진짜 북한 남자친구 이렇게 잘생긴 우리 주원이 같은 애를 처음 본다 야. 아 이거 또 어느 자리에 앉아있기 또 서먹서먹하게. 주원씨가 이제 북한에서도 가장 최근에 또 이제 나왔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정말 아주 좀 빡시는 문제로 좀 가보려고 하네요. 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원 씨가 바라보고 있는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빡센 거예요 이게? 어 그렇죠.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 네. 아 이게 참 이야기를 하려면은 거창해요 또? 거창하기도 하고 너무 아니, 복잡하기도 하고 그냥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찍어주세요.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요? 네. 몰랐지 내가 뭐라 할지. 단독이라면은 네. 북한이라는 나라 단 한 개 나라 혼자서 뭐 자립자족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망한 지가 오라지. 근데 그 옆에 뭔가 밀어주는 백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중국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똑같이 붙어 있는 나라들에서 계속 뭔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지. 예, 또 언젠가는 또 이제 뭐 북한이 예, 남조선하고 완전 통일이 되어버리고 예, 이제 미국이 또 이제 뭐 이 나라를 지원해줄 거잖아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예, 중국이 계속 맞서고 있는 일본 미국과 언젠가는 이제 국경에서 예, 코를 맞대고 예, 서로가 또 이제 계속 뭐 그런 게 또 생겨나겠지. 네, 그러니까 북한은 망하지는 망할 수가 있을까? 중국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계속 도와주는 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다 절단해 버리면 차단해 버리면은 북한은 망해 버린 줄 알아요. 그럼 결론에는 주원 씨가 본 북한이 그렇다 하게 되면 결론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를 설득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럼 외교부를 하세요. 차라리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런 길이 제일 빠르겠네. 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인구상의 문제로 걔들 또 훈이 또 말을 듣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제일 좋은 방법 한 가지는 그냥 북한 사람들의 그 인식을 빨리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하는 그 북한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세뇌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게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그러잖아요. 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김일성주의 그것밖에 몰랐잖아요. 당연히 몰랐지. 저는 진짜 주원 씨 얘기를 들으면서 탈북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때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순수했어요. 순수하다 난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조선의 청년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말 이제 외국 영화를 단 한 번도 안 보고 아니 야동 그 좋은 야동도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 뭐 아니 놀랐어요 진짜. 사실 보고는 싶었어. 궁금은 했어. 보려고 궁금은 했는데 없어서 못 봤어. 그리고 그걸 보면은 아버지가 군복 벗어야 하고 온 가족이 총살돼야 된다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못 봤어. 난 몰랐어. 그걸 보면은 이게 죽어야 되는 이유도 몰랐고. 왜? 아니 몰랐지 그냥 나는. 북한이 당연히 그런 거 보면 죽이는 거 왜 몰라? 아 몰랐어 나. 공개 처형 못 봤구나. 공개 처형은 많이 봤지. 근데 나는 그걸 봐서 그렇다. 그거는 몰랐지.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하는 것도 이유도 많잖아 우리가. 여러 가지지. 이유가 정말 많잖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나는 그 몰래몰래는 다 숨어서 봐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순수한 친구인데 정말 순수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보는 견해는 이래요. 아직까지도 북한 내부에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제 북한에서 감시체제와 연좌제라던가 이런 이제 외부의 그 지원과 같은 또는 이제 정보 교류와 같은 이런 것이 해제되고 정말 그런 것이 보완되지 않는 한 북한에서는 정말로 이제 좀 이제 망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이렇게 봤을 때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정말 망하려면은 혹시 그 방법이라든가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은요 방법들을 조금씩은 다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망하려면 북한의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은 어차피 북한 안에서 살면서 눈이 닦이고 귀가 다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벌 수 없고 두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 수 있게 하고 두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자본주의,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예, 그냥 그대로 영상을 남아서 보내는 게. 난 왜? 봐도 몰랐잖아. 왜 몰라? 아니 나는 맨날 그런 걸 봤어요. 봤는데도 몰라. 무슨 생각은 했을 거잖아. 아니 안 했어. 난 우리나라는 그런... 이렇게 사는데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댔어 나는. 아 그래요? 안 하고 그걸 이제 보고 그러면서 정말 정말로 많이 봤어 어렸을 때.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본 그 드라마들 진짜 많죠. 풀하우스도 그때 나왔던 영화고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걸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연지대였길래 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휴전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특별하게 이제 강연 그 돌돌이 막 돌돌이 시키면서 이제 그 제입국자들의 말로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돌면서 이제 강연을 또 특별히 시켜주고 있고. 나는 그 사실 뭐 DMZ에서도 군사복무도 했지만. 어 거기까지 내려왔다고? 아 나는 DMZ에서 어디 했지. 나는 여기 강원도 그 철원? 고성 쪽에. 아 고성. 고성 쪽에서 1군단 13삼 인경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남조선을 늘 불밝은 남조선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나는 이제 뭔가 영화를 보면은 아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이 생기고 조금 반감은 생겼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런 영화를 못 봤어. 못 봤으니까 내가 생각을 못 한 거야. 내가 이제 단 며칠 만에 이제 생각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 게 이제 중국에 와서 한국의 영화를 보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아, 내가 이 나라 찾아가야 되겠다. 북한에서 살아봤자 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북한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한국 영화를 조금 봤다든지 하면은 이제 바로 생각이 바뀌었을 거거든. 북한이 빨리 망할 수 있는 방법은 어제 그냥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옆에서 봐주지 않는다. 네,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평범한 탈북민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들을 북한 사람들도 뻔히 보면은 다 알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완전 결심은 못 내리겠지만 네, 이제 의문이 아. 네, 의문점이 이제 땅 생기고 그 의문점이 계속 뭐 길게 가느라면 언젠가는 내가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꼭 이제 그렇게 망할 수 있는데 사실 원래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랬어요. 미국하고 가스 원래 수출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 가스도 다 잘라버렸어요. 푸틴이 잘라버리고 김정일이 때 김정일이한테 한 소리가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을 하는 이상은 너네 북한 무조건 도와준다. 끝까지 도와준다라고 푸틴이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던지고 북한의 그 이제 평양의 그 과수원들 있잖아요. 사과. 그 사과들이 러시아로 수출이 들어가고 러시아에서는 대신 밀가루. 엄청 많이 지원이 나왔어요. 지원하는 게 그 누가 네. 먹었어요? 난 몰라. 모르지. 우리 모르지. 뭐 김정은이 또. 난 맨날 먹은 내가 먹은 밀가루빵은 까만 밀가루빵이지. 네. 우리 엄마가 할머니네 집에서 농사 지은 걸 가져서 먹은 거지. 난 하얀 밀가루빵이요. 옛날에 인삼반이라는 데서 이제 나왔다 그래서 그거 사다 먹은 거 밖에 없어요. 우리. 엄청 많이 넣어줬어요. 근데 그 밀가루도 뭐, 평양 시민들이 먹은 거라니까, 우린 먹어봤지. 아버지 간부였잖아. 아, 그러고 싶구나. 네, 간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착취계급이고. 착취계급이었지. 지금 생각하면은. 아, 근데 많이는 받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아버지도 뇌물을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김일성이가 그 바보 같은 애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냐면은, 한국은 남의 동을 안 쳐먹어. 내가 내 하루 나가서 내 일당 내 노력만 바치면 내 하루 벌어서 한 달을 먹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하루 나가서 뭐 알바 뛰게 되면 뭐 그래도 한 7만원, 8만원? 7만원, 8만원이면 쌀 한 지대 써요. 북한에서 쌀 한 지대면 25킬로짜리 한 지대면은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내가 다음날에 나가서 해서는 또 부식물 사서 먹을 수 있고 이틀만 일하면은 내가 한 달 먹을 수 있는 마련 다 돼. 근데 북한 같은 건 안 하잖아. 그런 게 없잖아. 절대로 안 하지, 절대로. 안 하니까 내가 남을 둥치고 사기치고 뭐 남의 돈주머니를 뽑아먹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내놓은 거야. 김일성이가 한국하고 뭐 대비할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요. 사실 계속 한국하고 북한하고 대비하니까 아니 비교를 할 수, 아니야 그래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해를 묻고 나서 자란 고향은 괴로워도 못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고향 그 이제 나의 혈육이 있는 곳 그걸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다 열어놓고 다 오픈돼가지고 이게 한국처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또 이제 다른 나라로 간 그런 이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냐? 자, 그거는요. 자, 그분들이 마음에 내켜서 자율적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까? 하지만 북한에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는 이생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폼나게 한번 좀 살아봐야지. 그 폼나게 사는 길이 결론에는 자유와 내 혈육과 고향을 바꿔먹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정말 이런 길을 택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결론을 내서 말하자면 북한이 망하려면
네. 제가 그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총 북한에서는 당과 군대와 인민이라는 세 가지 삼각 기둥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 자, 이분들을 잘 발동을 시키고 활용을 해서 계속 정보를 날라가는 거예요. 돈만 줄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이러한 정보들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아다 바치는 게 아니고 잡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보편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까막눈이 돼버린 우리 천연지대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엄마에게도 그 소식통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지나도 또 열심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도 나도 뭔가 이제 뭐 방송을 하는 게 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시작했잖아요. 그 지금 미국에서 이제 단체를 하나 내옵니다. 단체를 하나 내었는데 어떤 단체냐면은 이게 이제 탈북민들을 한번 저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북한에 이런 영상들을 준비해서 북한에 보내도 주고 해서 북한의 주민들의 세뇌 교육을 빨리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하루빨리 저 북한이 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독재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을 멀쩡해가지고 이제 그런 회사를 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단체인데 미국에. 제가 그때 딱 이야기를 했지. 외국인들을 상대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내가 행복하게 꿈꾸던 생활을 어떻게 생활하는지 영상을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가족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 때문에 좀 이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버려 좀 하고 그러니까 여기 가족이 다 와서 그렇지. 이제는 걸릴 것이 없는 사람들 행복한 삶 계속 사진을 뭐 영상을 찍어서 북한 사람들을 보내면 북한 사람들 꼭 그런 영상을 한번 접하게 되면은 아, 이 탈북민들이 가서 자유롭게 해외 여행도 가고. 예, 뭐 여권을 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면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자연히 이제 그 나라가 막 질리게 되고 예, 자기들도 막 찾아가고 싶고 예, 막 부러울 거잖아요. 아, 난 근데 그런 거 봤는데도 솔직히 있잖아요. 옛날에 막 여기 나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그 귀순자들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라디오들로도 계속 듣고 이랬는데 저는 진짜 그걸 들었을 때 각성이 안 된 거예요. 난 왜 이렇게 각성이 안 되는지. 이제 생각이 들면 내가 그때 나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박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랬을 때 이랬어요. 보여주기식이다 저런 거 다. 저런 호화로운 삶이라는 게 다 보여주기식이다. 얼마나 우리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겼으면 계속 보여주기식 이런 거라 해서 삐라 뿌리지 정말 막 정말 많이 주워먹었습니다. 적진물 내가 한두 번은 주워먹었어요. 지금 왜 땅끝에 달라붙었을 그 코찔찔이 때부터 주워먹었어요 제가. 그런데도 몰랐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누나 혼자 본인의 생각이잖아. 근데 아니 근데 내 주변엔 다 그랬어 다. 진짜. 근데 내가 이제 그 설문조사 하러 또 참석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 설문조사 할 때 인원이 8명이었어요. 8명인데 나 하나 빼고는 다 한국 영화 보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온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상 매체들을 북한에 들여보내서 100개를 들여봐서 한 명이 그 영상을 보고 탈북을 해도 성공이야. 이거는 성공하는 일이야. 그렇게라도 계속 한 명 한 명 빠져나오느라면 언젠가는 북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고 북한도 이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거잖아. 뭐 군대도 나갈 수 있고 일도 시킬 수 있고 김정은이 자기 돈주머니 채울 수 있는데 인원이 계속 줄어드느라면 국가 예산이 계속 줄어들 거고 국가가 자기들이 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도래하면 언젠가는 두 손을 들겠지. 그렇죠. 정말 이렇게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다음번에는 좀 더 아주 빡센 영상으로 한번 달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빡센 영상.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우리 자유의 등불 김주원 씨 네.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요. 응원을 가열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